그때 우리 친구같은 청년들 같이 정치 시작해서 이렇게 원내대표로서 만나게 돼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같이 자주는 못 만났지만 우리 새누리당 원내들한테 부대표님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고 합리적인 분이시라고 좋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왕 부대표님 못지않게 예, 더 잘 모시고 제가 우리 원주철 의장님이나 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이제 술을 술도 잘 먹는 사람들이라서 서로 외야간에 말 그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훌륭한 좋은 훌륭한 친구다 능력을 보는 사람도 없고 소신이나 이런 데는 뭐 다 그대로입니다. 그동안에 이완구 대표와 함께 제가 좀 잘 돌아가도 여장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승민 대표께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. 희망을 합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최고는 사선의 문재인 의원이 그렇게 정책위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합격이 단정적으로 정부 여당 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. 이게 야당 생각입니다.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책위장께서도 청와대나 정부를 잘 현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야당하고 소통도 잘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쪽으로 아주 좋은 지도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.